자, 그럼 이제 종목을 좀 선정해봐야 되겠죠. 오늘 저희가 주력해서 볼 만한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선정하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주력 종목 확인해보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베셀이라는 종목 여전히 좀 보고 있고요. 네. 두 번째 종목은 현대공업, 그리고 세 번째는 홍센터 홀딩스, 또 마지막은 현대로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네 가지 베셀, 현대공업, 홈센터 홀딩스, 현대로템 이렇게 네 가지 주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볼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뭐 베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지난 화요일에 좀 월요일에 해결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주가 상승세가 좀 나왔다가 다시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도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베셀 같은 경우에는 베셀 자체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. 자동 조정 및 제어 장치를 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베셀은 우리 시장에서 UAM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가 무인 항공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UAM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조비 에비에이션에서도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비행 허가가 좀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한 좀 시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대한민국에서도 8월부터는 UAM 실증이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국내 47개 기업이 참여를 함으로써 지방자치와 함께 좀 UAM 관련된 실증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베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난 3월 4,100원을 좀 터치를 하고 최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121선과 201선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로서 접근 가능성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동차 내 외장재와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자동차 부품주로서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. 최근 현대기아차에 대한 납품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기아를 겨냥한 내년 북미 공장의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현대기아차에 대한 실적 개선세와 함께 좀 동일하게 좀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현재 주가보다 한 단계 좀 레벨업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현재 지금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9,000원과 8,000원 사이에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좀 만원 돌파를 생각해 보시면서 좀 홀딩해 보시는 관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베셀과 현대공업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서영원의 주력 종목 네 가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